안녕하세요. 트레인포이딩의 트포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보디빌딩 대중화에 큰 힘이 됩니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가장 큰 대회가 될 몬스터짐 프로가 이제 겨우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림피아 탑 레벨의 선수들이 국내로 와서 경쟁을 하는 맨즈 오픈 보디빌딩 뿐만 아니라 212-96kg급 체급에서는 일본의 전설 히데타다 야마기시 선수와 국내의 전설 김준호 선수의 대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좌측에 보이는 히데타다 야마기시는 오픈 바디빌딩과 212 바디빌딩을 오가면서 경쟁을 해왔는데요. 2019년 시즌에는 달라스 프로에서 우승을 하면서 212 올림피아에 도전을 하여 8위를 기록합니다. 김준호 선수 역시 2019년 아일랜드 프로를 시작으로 시즌을 시작하였습니다. 꽤나 많은 쇼에서 퍼스트 콜아웃에 불렸지만 아쉽게도 포인트 부족으로 올림피아에 출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올림피아 이외의 쇼에서 두 선수가 만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973년생의 노장 히데타다와 1969년생의 노장 김준호 선수이지만 히데타다 야마기시는 하향세를 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반면 김준호 선수는 지속적으로 212 체급에서 퍼스트 콜아웃에 불리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죠. 사실 히데타다 야마기시는 오픈 바디빌더로서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탑10까지 기록한 인물입니다. 전성기를 고가하던 히데타다 야마기시는 사이즈적인 측면에서도 맨즈 오픈 보디빌더들에 비해서 크게 밀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작은 체형에서 거대한 사이즈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깨달은 히데타다 야마기시는 212 체급으로 전향하게 된 것이죠. 사실 이번 2019년도 올림피아에 진출한 히데타다 야마기시가 선택한 달라스 프로쇼의 선택은 탁월했다고 생각합니다. 출전 선수들 중에서 히데타다를 압박할 선수는 없었죠. 김준호 선수 역시 중앙에 보이는 2위를 한 선수를 이긴 경험이 있습니다. 반면 김준호 선수는 뉴욕 프로에 도전해서 굉장히 살벌한 라인업 속에서 4위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4위를 기록했던 김준호 선수에게 외국 보디빌딩 팬들은 더 높은 순위를 받았어야 된다고까지 이야기가 나왔죠. 개인적으로 김준호 선수가 뉴욕 프로에 가져온 컨디셔닝의 수준과 사이즈는 본인 최고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훌륭했습니다. 곧 이 두 사람의 대결이 성사되는데요. 오늘은 2019년도 올림피아에서의 히데타다 야마기시와 2019년도 뉴욕 프로에서의 김준호 선수의 모습을 심층 비교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1번 프론트 더블 바이세스 포즈입니다. 이 포즈에서 히데타다 야마기시의 뚜렷한 근육의 분리도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쉬운 점이 있으니 과거 히데타다 야마기시는 다양한 강점들을 소유한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도 212 체급에서의 히데타다 야마기시는 다이어트의 수준만이 그가 좋은 성적을 받는 유일한 무기가 되어버렸죠. 우측의 김준호 선수 역시 훌륭한 컨디셔닝을 보이고 있지만 히데타다 야마기시가 가져온 수준의 정도까지는 끌어올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겨드랑이 밑으로 떨어지는 전면 광배근이 더 넓게 잘 펼쳐져 있고 히데타다 야마기시보다 두꺼운 팔 근육과 하체 근육을 소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프론트 레스프레드 포즈입니다. 이 포즈 역시 히데타다 야마기시의 수준 높은 컨디셔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번 포즈와 마찬가지로 히데타다 야마기시의 다이어트 수준이 높은 만큼 근육의 사이즈 역시 많이 소실된 모습입니다. 그로 인해서 비어 보이는 부분이 군데군데 보이기도 하죠. 우측의 김준호 선수의 장점이라고 하면 체중 대비 굉장히 넓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본인보다 신장이 큰 히데타다 야마기시보다 체중이 덜 나갈 것이 분명한 김준호 선수이지만 오히려 더 넓어 보이고 두꺼워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이드 체스트 포즈입니다. 근육의 두께감을 보이는 이 포즈에서 김준호 선수의 상체 매스가 히데타다 야마기시보다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히데타다 야마기시의 측면 하체 쪽을 보시면 알겠지만 갈라진 둥근도 보이고 둥근과 햄스트링, 대퇴사두 전면이 정확하게 3등분으로 잘 갈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수준의 컨디셔닝은 아무나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어지는 포즈는 백 더블 바이세스 포즈를 하기 전에 등을 한번 쥐어짜는 포즈입니다. 이 포즈의 사진을 가져온 이유는 등 근육의 모양이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이죠. 히데타다 야마기시의 광배근은 지나치게 짧아서 허리가 굉장히 길어 보입니다. 반면 김준호 선수의 광배근은 둥근 상부까지 가득 차 있습니다. 등 근육의 타고난 모양과 두께감 두 가지 모두 김준호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히데타다 야마기시의 전면 근육의 분리도는 탑 레벨의 선수들조차 가져오기 힘든 정도의 컨디셔닝입니다. 하지만 후면 하체 쪽의 둥근과 햄스트링의 다이어트 수준은 김준호 선수에 비해서 앞선다고 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오히려 하체 뒷면 햄스트링의 다이어트 수준이 김준호 선수가 근소하게 우세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다음 백 레스프레드 포즈입니다. 상체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이 김준호 선수의 광배근의 너비와 두께감이 히데타다 야마기시를 앞서고 있습니다. 후면 하체 쪽의 다이어트 수준은 김준호 선수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근소하게 우세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말인즉슨 히데타다 야마기시는 전면 근육의 분리도에 비해서 후면 쪽에서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어 부분이 노출되는 사이드 트라이세스 포즈입니다. 이 포즈에서 히데타다 야마기시는 복부 컨트롤을 김준호 선수에 비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히데타다 야마기시의 측면 하체가 히데타다 야마기시의 높은 강도의 다이어트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앱도미널 앤 타이 포즈입니다. 전면 다이어트 수준이 극강에 달아있는 히데타다 야마기시의 가장 최고의 포즈가 아닐까 싶습니다. 뚜렷하다 못해 피부층을 뚫고 나올 것 같은 복근과 대퇴 사두 근육의 분리도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김준호 선수의 앱도미널 앤 타이 포즈가 절대 취약한 것은 아니지만 히데타다 야마기시의 옆에서 약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페이버릿 머스트 머스큘라 포즈입니다. 상체 근육의 볼륨감이 김준호 선수가 월등히 앞서고 있습니다. 체중이 덜 나감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근육의 볼륨감과 사이즈가 김준호 선수가 월등히 앞서고 있습니다. 전면에서의 다이어트 수준은 히데타다 야마기시가 앞서고 있지만 후면에서는 히데타다가 앞서고 있다고 말하기 굉장히 애매합니다. 전성기 시절 아시아 최고의 바디빌더라고 칭해질 정도의 히데타다 야마기시의 업적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의 쇠퇴기 역시 부정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 노장 김준호 선수는 지속적으로 212 체급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각 나라를 대표하는 전설의 바디빌더들이지만 IFBB 프로리그에서 히데타다 야마기시가 이룬 업적은 동아시아 어떤 바디빌더들도 따라갈 수 없는 훌륭한 업적입니다. 하지만 이틀 뒤에 열릴 몬스터진 프로에서 둘의 대결은 현재의 모습과의 대결입니다. 저트포이의 의견은 2019년도 뉴욕 프로에서 보여줬던 김준호 선수의 컨디셔닝과 사이즈라면 충분히 히데타다 야마기시를 압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지 댓글 남겨주시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꼭 구독해주십시오. 좋은 영상으로 매일 보답하겠습니다.